네, 2월 16일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다들 퇴근들 잘하셨죠? 자, 즐거운 금요일 좀 보내시고요. 오늘 날씨가 꽃샘추위가 온것 같아요. 음, 곧 봄이 올것 같은데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도 짜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좀 같이 볼게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세력들이 이 투자 경고를 이용해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열리자마자 도지캔들을 달고 세력들이 개미들을 계속 털어내고 있고 이어서 바로 물량들을 소화한 후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또 조정을 주면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절대 이 단기적인 조정에 휘둘려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난 정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이 매수자들의 심리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도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답을 좀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주가라는 건한 번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그건 도박이죠. 이 신성 델타테크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던 종목이라 지금은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쌍바닥을 형성하고 N자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 랠리가 나올 건데 아직 이 바닥이 하나가 잡히지 않았고 그 바닥 안에서도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줄 겁니다. 지금 구간은 오히려 쉬는 구간, 이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매도를 하시면요,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 소리를 듣게 된다고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이 세력들이 이 투경 공시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털어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이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끝났고 이 물량들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통 비율도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상승을 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은 설 연휴 이벤트로 이 소통방분들만 받고 계신 히든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좀 드리는 걸로 늘렸는데 현재까지 해서 13분이 신청해 가셔서 7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인수합병 관련 히든 종목이고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서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행 성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신성델타테크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이 상승 추세에서 가격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형성된 자리에서는 지난 고점이었던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매수자들의 심리상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물량을 던지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세력들도 지금 개인들을 털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자, 2월 5일, 월요일에는 올라가고, 그 다음날은 횡보, 그 다음날은 올라가고, 그 다음날은 다시 횡보인데 지금 보시면 올리고 횡보, 올리고 횡보 패턴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패턴들이 세력들이 쓰는 전형적인 개미털기 방식이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세력들이 억지로 개인들을 털어내는 이 변동성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절대 십원한 장도 수익을 보게 두는 놈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개인들을 독하게 털어낼 거고 결국 다시 물량을 매집해서 소화를 한 뒤에 우리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주가를 급등시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이 기회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는 절대 매도하시지 말고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분만 차익 실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이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32,500원,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을 끝내 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흐름이 나왔죠? 지금 30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30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 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성 델타 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제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자 하나도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다 막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매매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로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 테크는 이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월봉을 좀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들고 갈수 있는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물량이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고 이 박스 상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윗꼬리를 달고 물량 소화한 후에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 자세하게 보시면 윗꼬리 아래꼬리 도지 캔들까지 상당하고. 다음 구간에서도 이 주가를 마구 흔들면서 세력들은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고 이 물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는 이초 전도체 관련해서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상승 모멘텀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 테크 구자천 대표가 최근에 1월 17일 그리고 1월 18일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이 2000주 1억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간단하죠.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0주 가량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지금 이 흑연에서 상온초 전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로 됐고 테라퀀텀이 앞으로 이 흑연 상온초 전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브리핑할 거고 이 이슈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인기온도 27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띄어낼 거예요. 큰 발견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흑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초전도 관련해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연에서 초전도가 발견된 건 신성 델타테크에 큰 호재로 작용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내에서 하태경 의원이 초전도 기술 관련해서 촉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촉진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이고 재료가 형성이 된다 초전도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재료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거나 못 기다리셔서 손절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은 이치죠.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뭐죠?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이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되면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제 개인번호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고 정확한 신성 델타 테크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신성 델타 테크 이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LK99, 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큰 재료, 이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이 기간과 외인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테크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이상 마감지을 수 있게 해 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나 하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꼭 보내셔야 합니다. 자, 쉽습니다. 497이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 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이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 드릴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 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 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지 한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 주 종목 저한테 010-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 이 인수합병 오재. 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거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